알려주는 교회 다니는 여자 시간입니다. 오늘의 특급 게스트죠. 애매한 것은 내가 다 정해주겠다. 애교녀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애교녀입니다. 네, 박수!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교회를 다니게 된 김땡땡입니다. 저는 아직 성경책이 없는데요. 요새는 스마트폰 어플로 다 잘 되어 있어서 바로 다운받았습니다. 근데 예배 중에 핸드폰을 켜고 어플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양옆에 어르신들이 저를 빤히 쳐다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왠지 목사님과 눈이 자꾸 마주치는 것 같고 전 어떻게 할까요? 정했어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요즘에 게다가 초신자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그렇죠.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이 무겁죠. 들고 다니기 굉장히 무겁죠. 근데 교회 가서 보는 거는 성경 몇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참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건 1번 예배의 종류. 예배 종류. 만약에 내가 참석한 예배가 청년 예배다. 청년 예배다. 엑스타일 오케이. 오케이. 엑스타일 오케이. 모두 됐을 거예요. 내가 좀 눈치가 불보여. 근데 만약에 대예배에 참석을 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앞뒤 양옆을 잘 살펴. 앞뒤 양옆에 권사님, 장로님, 큰 글자 성경이 보인다. 큰 글자 성경이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을 안 하시는 거지. 굉장히 눈치가 보일 수 있어. 마치 딴짓하는 거지. 이때는 성경이 없다 하는 경우에는 선생님 같이 봅시다 라고 애교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잘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교회 크기. 교회 크기에 따라 다르죠. 내가 대형 교회에 다닌다. 즉, 3층 이상 예배시다. 3층 이상 예배란. 이럴 경우에는 2층 이상이면 오케이. 2층 이상 오케이. 2층 이상이면 오케이입니다. 자, 만약에 교회 크기가 좀 작다. 경우에 맞죠. 이럴 경우에는 원래 예배단이 요런, 요렇게, 요렇게, 요런 식으로. 그렇죠. 다섯, 여섯, 여섯. 이럴 경우, 뒤에서 세 번째 줄까지. 양. 앞뒤 맥락을 잘 살펴서 장로님, 권사님, 큰 글자 성경이 없을 경우에만 오케이. 경우에만 오케이. 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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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을 쓸 줄 아는데 성경책을 안 들고 갔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 집중 좀. 집중 좀. 가글래슈. 자, 얘기했죠. 여기 권사님, 장로님, 큰 글자 성경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같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봐주실 겁니다. 네. 이렇게 정리.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이땡땡입니다. 주일 아침에 친구들과 함께 조기 축구를 하고 예배에 늦을 것 같아서 씻지도 못하고 바로 교회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께서 저를 보고 교회에 반바지와 슬리퍼를 신고 오면 어떡하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배에 늦지 않기에 천이 한 발이었을 뿐인데 교회에 맞는 옷차림은 무엇일까요? 전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시네요. 자, 특수한 상황입니다. 축구를 했고 냄새가 날 것. 축구를 했는데 땀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저 어떤 냄새가 나겠죠? 자, 이런 경우에 냄새 플러스 반바지예요. 그리고 슬리퍼. 이게 일단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이거 신경 쓰세요. 1번 인구 밀집도. 네.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아있는 대형교회 1층 성당이다. 이럴 경우는 키워주시면 좋습니다. 2, 3층으로 올라가서 조금 편안하게 앉아있는 그런 곳들 앉으시는 거 추천합니다. 왜냐면 친구가 없어질 수 있어요. 냄새가. 아니면 씻고 다른 예배에 출석하는 것도 완전 추천합니다. 찬양 예배들. 대예배가 아니더라도 찬양 예배가 3시에 있는 것도 있고 7시에 있는 것도 있고 저녁 7시요. 이렇게 찾으시는 거 아주 좋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여성분들 여름에 반바지 입고 싶고 민소매 입고 싶고 그리고 샌들 신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바지 그리고 민소매 슬리퍼 내지는 샌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학생들이 하복을 입는 경우가 있죠. 춘추복에서 넘어가서 그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하복을 입기 시작할 때가 있죠. 이때에 맞춰서 반바지, 민소매, 샌들 풀어줍니다. 대신 샌들에 한해서는 페디큐어. 페디큐어. 땡 말투 말고. 그러면 남성들도 페디큐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운동 하시는 걸로. 왜냐면 여자분들은 페디큐어를 했을 때 샌들 신으면 참 예쁘거든요. 두수가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각질 관리까지 같이 해주시면 네, 이거 괜찮아요. 그렇지만 네. 반지를 주면 네. 이 정도로 준비를 해주시면 네. 반바지 길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분들 반바지 중에서 굉장히 짧은 반바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다른 뭐 보기 좋고 안 좋고를 다 떠나서 대부분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 의자가 거의 레자 가죽이에요. 그래서 만약 여기 맨살이 닿는다. 다리가 고정도 짧기다. 땀이 일어났을 때 모두가 당황할 수 있어. 당황하죠. 이 소리가
내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 이거 빨리 말자. 오늘.